안녕하십니까? 함께 꿈꾸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애터미 사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임남경입니다. 아,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일요일인데 여러분, 네, 봄나들이 안 가시고 왜 여기 오셨나요? 네. 아, 돈 버는 방법 알려고 오셨어요? 네, 혹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가보자 해서 너무 귀찮아서 한 번은 가봐야 될것 같아서 억지로 끌어오신 분 계신가요? 있겠죠. 맞아요. 있으실 때는 손을 못 드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이런 다단계 세미나에 나는 처음으로 와봤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아, 많으시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텐데요. 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강의를 진짜 잘해드려야 할 텐데, 제가 사실 오늘 첫 데뷔 무대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또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나네요. 그래서 좀 긴장은 되지만 여러분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앞서서 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분이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네, 남들이 좀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골프장에서 직원들 교육하고 관리하고 네, 회원분들이 이제 예약부터 골프 치고 나가시는 그 모든 동선의 접점을 세팅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치 제 회사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네, 진짜로 열심히 일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장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로 어떤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내 회사가 아니구나. 네, 나는 지금 내 회사가 아닌 곳에서 내 회사처럼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이 열정을 내 회사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표를 과감하게 딱 던지고 네, 제 회사를 차립니다. 네, 그래서 경험을 살려서 제가 골프장 서비스 교육하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했어요. 네, 이렇게 뭐 대회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사진은 혹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있는 골프장이 이제 저희 골프장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에 와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또 중국에 오픈하는 골프장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소문이 났어요. 임남경이 골프장 박차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떼돈을 번다더라. 엄청 잘 나간다더라. 근데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바빴어요. 네, 진짜 바빴고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골프장이 없습니다. 여기 혹시 골프 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은 안 드시고 대답만 하시네요. 네, 손을 드셔도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이름만 될 만하면 알 만한 골프장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골프장들을 제가 웬만한 골프장들은 다 교육도 하고, 네,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첫 해니까 그래, 돈이 안 생길 수 있어. 2년차가 돼도 돈이 안 모여. 급기야는 3년차가 되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었을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업은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 아니구나. 네, 이거는 저의 개인 역량으로 제가 혼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먹고는 사는데 회사를 차려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인건비, 사람을 부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 다 나가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접어야죠. 그래서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제가 만난 거는 계기가 있습니다. 요 선크림 혹시 써보셨나요? 네. 오늘 호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네, 되게 믿고 따르는 언니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저 선크림과 치약 칫솔 세 가지를 딱 들고 오더니 남경아 나 직업을 바꿨어. 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제품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 맞아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냄새 나시나요? 네, 다단계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왜 다단계 빠졌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언니가 하니까 그러면 제가 제품을 한번 써볼게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크림 전문가였겠죠.
네, 저는 골프장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선크림도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제가 돈을 주고 사면 랑땡, 시땡땡, 네, 선크림을 제가 사서 썼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4만원대, 5만원대 정도 했었어요. 그런 선크림을 썼는데, 제가 이 선크림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발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화장도 안 밀리고, 어머 이거 너무 괜찮네? 언니 선크림 좋아요? 했더니 가격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격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네, 8,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제 상식에 8,000원 선크림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 아니잖아요. 이상한데, 근데 제가 두 번째 놀랍니다. 제조사가 한국 콜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썼던 랑땡, 시땡땡 선크림이 다 콜마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마가 선크림을 잘 만드는지 알고 있었는데, 왜 똑같은 콜마인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해서 들어가서 전성분, 네, 애터미는 전성분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성분도 같아요. 그러면 성분도 같고 가격이 싸다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바꾸기만 했어요.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알아보질 않고 바꾸기만 하고, 어떻게 했냐, 저는 이런 제품들을 사서 쓴 거예요. 네, 이 중에 난 안 쓴다 있으신가요? 혹시 샴푸 만들어 쓰시는 분? 세제 나는 만들어 쓴다 없으시죠? 네, 저도 어쨌든 이렇게 제품을 쓰기만 했습니다. 열심히 썼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네 네, 삼형제, 네, 계획에 없던, 네,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셋째가, 네, 이른바 늦둥이, 네, 아시나요? 네, 늦둥이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났어요. 네, 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이라고 해서 두 번 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어쨌든, 네, 지금은 너무 예쁜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순간에 갑자기 현실 점검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현타가 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서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회사에서도 연봉도 높게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일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43살이었어요. 네, 셋째 난지, 셋째가 태어났을 때가 43살이 된 저의 현실을 딱 보니까, 그냥 뭐 아이들 잘 키웠고, 그리고 대출금 조금 갖고 그냥 아파트 갖고 있고,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하고 땡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노후가 암담한 거예요. 네, 노후뿐만 아니라 저는 이때 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면 키울 수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난 노후를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때 생각했던 게 시스템 소득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엄청 많이 찾아서 뭐 부동산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공부를 대충 했을까요? 느낌 오시죠? 네, 엄청 열정적으로 했어요, 공부도. 네, 그리고 막 뭐 경매 입찰하러 막 저기 강원도까지 가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열정적으로 했지만 내린 결론은 뭐냐, 돈이 있어야 되네.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려면 결국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절망하고 있을 무렵에 저에게 이 애터미를 전달해 준 언니가 3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셨거든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호기롭게 와요. 뭐 이걸로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때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 2년이면 안 보여, 연락이 안 와. 전화해보면 뭐라 그래요? 묻지 말라 그래요. 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3년 넘게 하네? 이상했어요. 그래서, 언니 근데 이 사업 오래 하네요? 돈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처음에 저에게 선크림을 갖고 왔을 때, 근데 언니 왜 이런 걸 하세요? 근데 돈 많이 벌어요? 물어봤더니 7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 언니 어떡하지? 다른 게 빠져가지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3년 6개월이 된 이 언니가 시스템 소득 500에서 700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언니 이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제가 이때 시스템 소득에 꽂혔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을 해본 적 없어. 네, 파는 거 못해. 남한테 아쉬운 소리 1도 못해. 그리고 인맥도 진짜 없어. 네, 저랑 다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랑 같으신 분. 네. 이런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건 파는 일이 아니고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사업이라는 거예요. 교육 사업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교육 좀 했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 와서 물음표 100만 개를 안고 제가 일단 옵니다. 왜냐하면 8,000원짜리 선크림을 팔아서 어떻게 돈이 되지?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딱 그날 보니까 저희 집에 온통 애터미 제품인 거예요. 욕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라면, 카레, 뭐 김도 다 애터미야.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언니가 저한테 와서 애터미 제품을 한 번도 판 적이 없어. 그냥 저한테 뭐 해줬어요? 가입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신제품 나오면 가끔 뭐 그냥 한번 먹어봐 이렇게 줬는데 먹어보고 좋으면 제가 사고. 그런데 제가 애터미 마트를 이용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제품이 좋은데 싸서. 그러니까 주부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썼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끔씩 저한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받았던 첫 수당은 2014년 12월 2일에 보이세요? 74,450원.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언니, 애터미가 저한테 왜 돈을 주죠? 왜 저한테 돈을 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네가 이제 돈을 받을 만큼 썼나 보지. 어머, 여기 돈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저한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너무 이상했는데 이상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알아봤어야 되죠. 제가 이때 알아봤으면 저는 지금 이따만한 배지를 달고 있을 텐데 제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안 알아봤어. 알아보지 않고 이상하네? 하지만 돈 주니까 좋으니까 너무 좋다. 네, 저 같은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지금 돈 받고도 아직도 안 알아보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꼭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날 궁금해가지고 내가 소비하면서 얼마를 받았지 봤더니 3년 6개월 925,680원. 근데 제가 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뭘 했죠? 제가 팔았나요? 못 판다니까요. 누구한테도 입도 뻥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 썼어요. 그냥 선크림 좋아서 쓰고 세제 좋아서 쓰고 고등어 맛있어서 먹고 라면 먹고.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무식해가지고 건강식품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네, 근데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아이들 가끔 유산균 홍삼 가끔 사주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갑자기 내가 돈을 주니까 썼고 싸고 좋아서 썼는데 정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나갔겠구나. 저는 평범한 소비자였거든요. 뭐 엄청나게 까탈스러운 소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둔한 소비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좋은데 싸면 같은 품질이면 싼 거 찾아 쓰는 그런 소비자였어요. 대부분이 나 같을 텐데 그러면 어쩌면 정말 이 일이 나 같은 소비자만 만들면 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 네, 이제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난 이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보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싫어하는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걸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일이면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라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걸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 제가 좀 자존감이 내려가 있을 때였어요. 뭐 엄청 잘 나간다고 업계에는 소문이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망한 거잖아요. 그죠? 뭐 깔끔하게 제가 접었다 하지만 망한 거지. 네, 망했죠. 네, 43세 어때요? 늦둥이도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막 임신했을 때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괜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랬죠. 그런데 다단계까지 뭐 제가 이게 스스로 제 편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 만약에 이걸 선택해서 다단계 하다가 망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궁금하긴 하니까 일단 알아는 보자. 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냥 알아만 볼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는 조건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제가 사업 왜 망했어요? 네.
돈이 지금 벌리는지 나가는지 마이너스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꼭 봐야겠다.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 봐야겠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했던 아이템은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일까? 이걸 꼭 알아봐야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자의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 2, 3번이 다 OK가 돼도 어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가 저는 너무 중요했어요. 뭐 아무리 누가 준다 한들 뭐 돈 번다 한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마케팅 플랜을 듣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 2, 3번은 제 뒤에 오실 저희 스폰서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요 4번 항목을 여러분께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 플랜 들을 준비 되셨나요? 궁금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숫자가 나와서 복잡하고 지루하더라도 네 여러분 좀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터미는 사실 마트예요. 제가 애터미에서 소비를 처음에 소비 시작했을 때 다단계라서 했나요? 사업이라서 했나요? 네, 그냥 마트니까 소비한 거잖아요. 제품이 좋은데 싸니까 제가 소비를 한 거거든요. 마트인데 일반 마트랑 다르게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기능을 갖고 있는 마트예요. 네, 그러면 일반 마트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트에서 고등어를 샀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저희 고등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얼마인지 아세요? 네, 네, 네. 27,000원에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올랐습니다. 네. 32,000원. 네. 32,000원 주고 고등어를 샀어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맛있고 좋으면 소문 내잖아요. 네,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 그래, 그럼 나도 사 먹을까? 해서 사 먹고 또 엄마가 친구한테 친구가 또 그 친구한테 친구가 또 딸한테 이렇게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이 마트 가서 고등어를 삽니다. 자, 마트도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요. 몇 프로 적립해 주는지 아세요? 네, 0.1에서 많은 데는 1%예요. 네, 많이 주면 1%거든요. 자, 0.1이면 이거 얼마예요? 30원이에요. 자, 30원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저희가 1% 주는 마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300원의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300원, 300원, 300원. 네, 각자 포인트를 가져가죠. 네, 이게 일반적인 마트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애터미라고 치면 애터미는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소개를 했죠.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내 밑에 내가 소개했던 이 사람들 이 모든 포인트를 나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런데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마트잖아요. 근데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해요? 필요 없는 제품을 팔아.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생필품이어야 돼요. 네, 생필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좋고 싸야 돼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탐이 좀 많이 났겠죠. 왜냐면 제가 여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을 때는 몇백 명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캐디까지 포함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쟤만 딱 잡으면 다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이유로 좀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시면 저는 제품은 한 번씩은 다 샀거든요. 근데 제품은 다 좋았습니다. 좋은데 어땠냐면 비쌌어요. 근데 좋고 비싼 제품은 백화점에도 많잖아요. 맞죠? 네. 근데 좋고 비싼 제품 백화점에서 사지 내가 왜 여기서 사? 남들이 싫어하는 다단계에서.
전혀 저는 그 부분이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게 무슨 사업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좋고 싸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도 쓰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내가 쓰고, 우리는 좋고 싸면 어때요? 소문내잖아요, 그죠? 주변에 알리고. 그랬더니 나한테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또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다단계들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 아니야. 옥장판, 전기장판, 몇백만 원짜리 막 이런 거 한 번 사면 평생 쓸 이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비싸니까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교과서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여기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포인트가 나에게 광고비를 준다는데 이 광고비를 어떻게 주는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주세요. 자, 일단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 그 다음에 수당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은, 일단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예요. 네, 여기 나옵니다. 바이너리는 뭐냐면 두 줄. 네, 두 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전혀 다단계 경험이 없어요. 네트워크 경험도 없고 어디 가서 이런 사업 설명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좀 저는 관심 없는 분야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도 기억을 못했겠죠.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멍청하게 생기진 않았죠, 여러분? 네, 좀 똘똘하게 생겼죠? 예. 네, 그런데 웬만하면 기억했을 텐데, 예. 네,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애터미가 그렇대요. 두 줄이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데는 세 줄. 막 그다음에 해바라기로 막 다섯 줄 여섯 줄까지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사실 두 줄도 힘들거든요. 세 줄 어떻게 하지? 다섯 줄 어떻게 하지? 여섯 줄 어떻게 하지? 아, 그런 데서 성공하신 분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능력자구나. 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두 줄 바이너리 구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가입비랑 진입비가 없습니다. 네. 혹시 애터미 가입하실 때 돈 내신 분? 네, 없으시죠? 네. 저도 아마 가입비 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전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왜? 돈을 왜 내야 돼? 근데 가입비는 요즘엔 다 없어요. 없는데 진입비는 좀 다르거든요. 자, 진입비는 뭐냐면 그냥 회원 가입해서 소비자만 할 거면 괜찮아. 그런데 너가 만약에 사업을 할 거면, 어차피 사업할 거잖아? 어차피 네가 물건 다 써봐야 되지? 그러니까 몇십만 원어치 사. 아니면 너가 몇백만 원치 사면 10% DC 해줄게. 그럼 너한테 이득이잖아. 한 500만 원치 사. 그럼 한 20% DC 해줄게. 그럼 너는 이거 팔면 너한테 이득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써봐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진입비를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런 게 있었으면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지비가 없습니다. 월간 유지비. 이게 뭐냐면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미국 회사인데요, 멜라 땡땡 혹시 아세요? 네. 제가 거기 제품을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세제라든가 뭐 이런 샴푸 바디 제품의 성분을 좀 봤어요. 네,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 성분이 좀 좋은 거에 다단계 제품이 좀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품이 좋아서 이걸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친구가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야, 인수가 나 이거 내가 가입해서 쓸게 했더니 그래, 가입해도 되는데 한 달에 8만 원씩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만 원? 그랬더니 근데 네가 어차피 세제 쓰고 뭐 하면 8만 원은 쓰지 않아?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할게 했는데, 와, 그 다음 달부터 어느 날 띵동 하고 8만 원 결제, 카드 결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제도 남았어.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 회사에서 특별히 쓴 게 별로 없었어요. 세제, 치약 뭐 이런 거 애터미컬 쓰기 전에. 그래서 아 이거를 해제하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굉장히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있을까요? 다른 데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데. 어? 네. 어, 돈을 줘야 되니까. 네, 이게 일정한 매출이 일어나야만 수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정한 매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었을까요? 애터미는 매출 없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한 번 쓰면 절대 다른 제품을 안 찾을 만큼의 품질력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떨어지면 쓰고 떨어지면 쓰는 자발적인 소매가 구매가 일어날 정도의 제품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가 없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추천 수당이 없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네. 네,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두 줄 바이너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가입을 하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제 친구를 가입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애터미 괜찮은 것 같아.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네가 하면 나도 할 테니까 같이 해보자 했거든요. 이 친구가 사업 안 합니다. 네, 저를 다단계에 밀어놓고 그 친구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할 줄 알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누굴 가입했냐면 저희 시누이를 가입했어요. 저희 시누이가 평상에 오지랖퍼예요. 인맥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죠. 네, 여러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시누이가 이거 하면 딱인데. 근데 이 시누이 안 합니다. 네, 아직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요. 세미나에.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소개는 해줬어요. 소개는 해주고 이 친구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누이랑 친구가 가입한 사람이잖아요. 이 추천수당은 가입한 사람에게만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좀 하기 힘들겠죠. 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맥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친구가 4명이에요. 딱 4명.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추천수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가 없는 무조건 사업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또 평범한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또 3가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자, 뭐냐면요. 아이고. 무한 단계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무한 단계? 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뭐 저는 인맥이 없잖아요. 그럼 소개로도 내려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막 할 텐데 이 단계를 100대든 1000대든 만대든 네, 상관없이 모든 내 밑에 있는 모든 회원의 매출을 저에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해서 그럼 회사는 뭐야, 뭐 먹고 살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사기성이 지금 농후한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한 단계라는 위력을 저는 정말 요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앱이 바뀌었어요. 여기 사업자분들도 계시니까 잘 아시죠? 앱을 딱 열면 마이 오피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내 하위 회원수. 그죠? 네. 그리고 신규로 회원 가입한 이름이 뜨거든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 아침만 되면 회원이 늘어나 있어. 근데 저는 최근에 회원 가입을 한 명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업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제 인맥은 다 없겠죠. 네,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새로 회원 가입할 일이 없는데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게 다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내 거예요. 너무 좋으시죠? 네, 이게 무한 단계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무한 단계 속에서 내 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한 누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이제 이 마트에 가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써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막 써보면 제 PB가 30만 PB가 되면
일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30만 PB가 계속 영원히 무한으로 누적이 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른 네트워크는 매달 채워야 된대요. 네, 이 월간 유지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유지비랑. 그래서 내 아이디로 한 달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씩 계속 채워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한 번만 채워지면 그다음부터 계속 무한 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 무한 누적의 또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 수당을 제가 아까 수당 받았다 그랬잖아요. 74,450원. 첫 번째 받았던 수당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 제가 무슨 사업자도 아니고 이걸 막 맞추려고 한 게 아니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되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실적 기준?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소비자 때 그걸 본 적은 있어요. 무슨 개보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궁금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제 밑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가입하신 분이 엄청 능력자예요. 네. 그래서 어머 사람 왜 이렇게 많지? 막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포인트가 내가 여기 30만 PB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올케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 나왔어요. 네, 그렇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주연아, 언니가 이거 하니까 제품 좋고 싸니까 한번 써볼래? 그렇게 생리대만 사는 거예요. PB도 낮은데. 아, 그래서 정말 얄미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좀, 이제 조금 파트너도 많아지고 소비자도 많아지니까 굳이 내가 얘한테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뭐 알아서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들어갔나 봐요. 언니 근데 텀에서 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돈 받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 돈이 들어갔니?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거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지금 줌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네, 2,886만 PB 대 30만 PB. 아이고 아까워. 그죠? 열심히 쓰고 뭐 가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제 가족이니까 좀 일찍 달았겠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이걸 보더니 지금 뚜껑 열려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금 뭘 모르는 거죠. 네, 뭐 이거 있는다고 뭐 되는 거 아닌데. 뭐 어쨌든 그냥 저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쪽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말일이 되면 리셋, 빵빵. 빵빵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걸 누가 맞춰가면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소비자가 수당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애터미는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징은? 네, 상한선. 저는 무한 단계에서 소름 한 번. 근데 하지만 이상했다 그랬죠. 근데 이 상한선에서 아,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상한선의 개념 뭐냐면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는 35% 이내에서 수당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이 준다. 저희 회사는 50% 줍니다. 90% 줍니다. 이런 회사는 뭐예요? 불법 다단계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불법 다단계와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의 차이점은 뭐냐?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트워크를 하실 거면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35%를 풀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수많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제가 매력으로 느끼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뭐냐면 자, 피라미드잖아요. 전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애터미 끝났어. 언제적 애터미인데. 야, 다단계는 시작할 때 해야 돼. 나 이제 끝물에 무슨 돈이 되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심지어는 애터미 이미 서울 한번 쫙 짓고 경기도 지나고 지금 저기 지방에서 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싫었거든요. 다른 데는 어때요? 이 35%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가져가요. 그럼 이제 시작한 사람들 어때요? 요거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개미, 개미. 네, 개미 아시죠? 그래서 주식도 개미는 돈을 못 벌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데 왜 저 사람들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안 돼요. 왜냐면 매출이 늘고 회원수가 늘어도 어떻게 될까요? 꼭대기로 올라갈 뿐이죠. 내가 여기서 껑충 뛰어갈 수가 없어요. 전 이것 때문에 전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혹시 여기 꽃이 보이세요? 제 머리에 좀 꽃을 꽂고 다니는데 네, 저희 팀에서 저를 미친 땡이라고 불러요. 저 요즘 뭘 하면 좀 약간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싫었는데 어머 애터미가 뭐예요? 여기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있대. 전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머 진짜요? 대박. 오, 이건 내가 진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한선이 낮으면 안 되잖아.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월 요즘에는 1억. 그런데 최고 직급을 유지하면 요즘에는 2억, 3억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네, 한 달에 1억 어떠세요? 오, 너무 좋죠. 여기 지금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네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1등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 하는 사람이 1년에 몇백억씩 가져간대요. 이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고, 아, 이거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때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좋았고, 자, 그 다음에 또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중국에 계신 분하고 줌으로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소개소개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이 내 아래로 못 온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저희 다른 다단계는 내가 중국, 미국 가입을 따로 해야 돼. 법인을 따로 내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그냥 이 밑에 달 수 있어요. 중국, 미국 다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 내가 너무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35%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제가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당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후원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이 35%를 매출 PV로 치면 70%예요. 네. 그래서 22%, 10%, 그 다음에 3%. 매출 PV로 치면 44%. 그 다음에 20%, 6%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후원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자, 다른 데는 직급수당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소비자가 직급을 갈 일은 없겠죠. 네, 철저하게 소비자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주는데 어떻게 이 44%를 주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30만 PB. 그죠? 그럼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 이렇게 달아 나가면 이 사람들이 쓰는 PB, 이 사람들이 쓰는 PB가 다 저한테 올라온다 그랬죠. 네. 아까 저기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30만 PB가 며칠에 한 번씩 맞을 거예요. 30대 30.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꾸 커지고 그다음에 제 밑에 저랑 같이 하는 이런 별 그다음에 뭐 하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막 가입을 해 나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30대 30이 매일 맞다가 이 30대 30도 넘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는 얘가 제가 요를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나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30대 30을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점수를 줍니다. 몇 점을 주느냐? 15점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넘치면 이제 70대 70에 오겠죠. 70대 70이 넘치면 그 다음부터는 150대 150, 그 다음에 240대 240, 그 다음에 600대 600, 그 다음에 2000대 2000, 그 다음에 5000대 5000에서 끝나요. 네, 상한선. 그래서 더 많이 줘도, 더 많이 올라와도 다 더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점수가 여기는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에서 끝나요. 점수가 뭐냐? 저희는 점수 곱하기 N가로 적용을 하거든요. 네. 이 N가가 지금 저희는 약 4,000원 정도예요. 이 N가는 뭐냐면 다른 데는 퍼센테이지로 줘요. 그래서 이 30에 대한 10%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3만 원, 7만 원, 15만 원, 24만 원, 60만 원, 그다음에 200, 그다음에 500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거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수당은 6만원. 자, 6만원 받아보신 분? 네. 자, 6만원 받아보신 분들 빨리 알아보세요. 열심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니까 어떻게 해요? PPT로 보여주세요. 네, 12만원. 네, 요렇게. 12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그 다음에 36만원. 그 다음에 4,50, 60만원. 자, 여기까지는 어떠세요? 지금 여기는 3만원 저희가 더 많이 주죠. 왜?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50, 355, 326, 450, 80. 그죠? 맞나요? 100만원. 아, 계산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0만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500이죠. 근데 저희는 120이에요. 여기는 100인데 200이에요. 앞에서는 더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더 적게 줍니다. 애터미는 상박하우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 후하게 수당 구조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빨리 돈이 되게. 근데 애터미는 아까 진입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돈이 안 돼서 힘들어서 빨리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초기 사업자들을 굉장히 배려한 마케팅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직급수당. 자, 직급수당은 애터미는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로즈 마스터,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졸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7개 단계까지 하는데 요 직급자들에게 각각 그 직급수당 아까 네, 10% 매출 PB의 20%를 분배를 해주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급수당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제일 아래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한테 단독으로 10%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는 반대거든요. 제일 높은 직급이 직급수당의 제일 많은 부분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제일 이제 시작하는 소비, 제일 아래 직급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사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 마스터만 이해하시면 다음 직급은 되게 쉬워요. 세일즈 마스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직급을 계획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가입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30대 30으로 매일 맞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보름 기준으로 좌우 토탈 250만 PB, 250만 PB가 되면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고 인정을 하고 수당으로 치면은 30만 PB씩 8번이니까 68에 48, 48만 원에다가 직급 수당이 약 4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래서 총 90만 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전반기 하반기 유지하면 약 180에서 200 정도의 수당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제 밑에서 계속 일어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전 직급을 2명 만들면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 2명. 그 다음에 샤론로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2명. 스타 마스터는 샤론 2명. 로얄 마스터는 스타 마스터 2명. 2명씩 만들면 끝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임페리얼인데 내 밑에 또 임페리얼 나올 수 있겠죠. 네, 임페리얼 2명 나오면 더블 임페리얼인가요? 다른 데는 그런 걸 계속 만든대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자, 여기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만들었어요. 세세마. 세일즈,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서 250 좀 어렵지? 150만 해도 우리가 보너스 줄게. 얼마? 20만 원 더 줄게. 해서 150만 PB, 150만 PB만 올라와도 보름에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런 회사 없어요.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도 줍니다. 프로모션. 네, 세일즈 마스터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이제 애터미 대표 제품 세 가지를 또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프로모션이 있어요. 10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자, 샤론로즈 마스터부터는 해외여행권을 줘요. 네, 그 다음에 200만 원의 네, 현금 프로모션이 있고요. 스타 마스터는 해외여행권에다가 1000만 원의 현금 프로모션. 자,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는 5000만 원. 네, 그 다음에 월
활동비. 전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200만 원. 네.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는 3억. 네. 캐리어에 담아줍니다. 그런 관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끔 봅니다. 네. 제 건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월 후원 활동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어떻게 주냐. 네. 그 유명한 지게차. 네. 보시면요. 이런 간격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가끔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는데요.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총 얼마냐? 13억 6,3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샤론 로즈 마스터 3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10년 만에 임페리얼에 간다. 라고 저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네, 늦어도 10년 안에 갈 거야 라고. 그러면 내가 10년 만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천만 원의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 한 달에 천만 원씩 적금 붓는다. 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하시는 분 말고. 사실 우리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천만 원이 커녕 백만 원도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만 받아도 성공 아닐까요? 네. 그런데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이게 상속까지 됩니다. 네. 어디까지? 3대 상속. 네. 여러분,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현금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마르지 않는 현금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선물하신다는 건 어떨까요? 상속한다면. 너무 괜찮죠? 네,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좀 시간 관리를 오늘 잘 못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지만, 제가 그 외에 얻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예요. 네. 네. 제가 왼쪽에 저랬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나요? 네, 지금 예뻐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날씬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네, 저의 파트너들과 동료들이에요. 네, 진짜 애터미를 하면은 평생 함께할 친구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아까 회장님이 끝에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제가 힘들 때 보는 사진입니다. 네, 저희 집에 함께 사는 남자 4명이에요. 벌써 이렇게 컸어요. 네, 아까 그 아이들이. 네, 저는 첫째 아이에게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현아, 엄마 아빠는 너를 대학까지 졸업은 시켜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게 독립성과 경제관념을 심어준다는 포장 아래.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요즘에 사회 현실이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받은 거 없이, 가진 거 없이, 뒷배 없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만나고 그 얘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와 같은 결핍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애터미라면 정말 가능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꽂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와 함께 같이 꿈꾸는 네, 저희 파트너들이에요.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갑자기? 이상하네. 네, 어쨌든 네, 애터미는 나의 꿈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무한 단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파트너들을 성공시켜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들의 꿈도 같이 응원하고 같이 이룰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너무 멋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알아보러 오신 분들 꼭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듣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좋은 제품 수당받는 소비자 할 거야.
아, 나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가지고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고 나는 저 강사처럼 꼭꼭꼭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팔자 한번 바꿔볼 테야. 월 1억 벌어볼 테야. 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아직 선택이 안 되신다면, 그런데 궁금하시고 가슴이 뛰신다면 제 뒤에 나올 성공자분의 강의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로즈마스터 임남경이었습니다.